안녕하세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사실은 오늘 제가 제 시간이 아니죠. 오늘 제 시간도 아니고 또 저 유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유럽에 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저도 사정이 있어갖고 몇백만 원 내놓고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어제 9시 50분에 이제 화성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유럽에 가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돈만 뭐 또 한 몇백 날렸죠.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것저것 재다가 못 갔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 그들 앞에 이제 맨 앞에 이제 계신 분들 책상에 이제 그 푸짐한 식탁을 놔놨죠. 오늘 이제 제가 뭐 약초 각국이 이제 그 저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특별한 약초는 아니고 가장 생활 속에 가깝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산업화시키고 좀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가공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우리 시흥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약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바이오 식품 중에서도 이제 그런 식품들이 또 글로벌적으로 많이 떠서 약으로 만들어서 대박이 터지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이제 있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옛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약초로 따져본다면은 우리나라에는 무슨 병이 많아요? 위장병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흔히 재료 위장병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뭐가 많이 있어요? 삽주보다도 칙칙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쑥이 많이 있고 예 민들레가 많이 있습니다. 민들레가 그러면 민들레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민들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민들레만 자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종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종도 자생을 하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뭐가 있죠? 받침이 있죠.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꽃받침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요. 있으면은 꽃받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위로 치켜 올라간 민들레가 우리나라 토종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치켜 올라간 게. 그리고 반대로 꽃받침이 이렇게 까부러져 있는 민들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종입니다. 그러니까 꽃받침의 기부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마치 연꽃이 이렇게 피어있듯이 그렇게 받치고 있는 민들레가 우리나라 토종이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이제 서양에서 이제 들어온 민들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서양 지금 뭐 온갖 식물들이 다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외래종 씨앗 중에서도 이제 급속도로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온 그 이상한 씨앗들이 이제 주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풀씨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모르죠? 그렇죠. 목초도 하나 그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절개 지변에 뭐를 합니까? 이 절개지에 이제 그 무너지지 않게 싸는데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옵니다. 사실 또 거기서 꽃을 발견해 갖고 제가 또 좀 돈을 번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또 유명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용인 배감 IC에서 용인 IC에서 배감 가는 길에 도로 포장을 90년대 초에 딱 했는데 그게 이제 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아주 깨끗한 그 모래가 필요했어요. 근데 배감 지역이 마사토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뭐 죽으면은 뭐 배감에 갔다가 뭐 아주 명당 자리도 많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우리 아는 그 지인 집에
그 마당 앞에 개울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마사토가 깨끗한 게 이제 저기예요. 근데 그 위에가 전부 다 산이라 오염이 되지 않는 마사토를 갖다가 이제 제가 그 삽목 실험을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던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용토가 뭐 80년대 뭐 말에는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원예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뭐 발달되어 있고 뭐 화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딸기도 1위를 한다 그래요. 평당 그 소득 단가가 1위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화훼에도 아마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림과 같이 키워냅니다. 참고로 이제 이 친구도 보면 미국서 종자 원래 저기는 고향은 미국입니다. 미국 그 이제 북쪽 지역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또 캐나다에도 자생하지만은 미국 북쪽 지역에서 이제 자생하는 아주 추위에 강한 식물인데 가울테리아라고 그럽니다. 가울테리아인데 이제 이 용토도 블루베리 용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식물을 갖고 왔냐면은 얘는 향이 굉장히 저 뭐라 하면은 한번 전부 다 한번 뭐 어차피 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씩 알려주려고 이렇게 향을 이파리를 맨 밑에 위에 새수는 따지 말고 따서 이렇게 한번 맡아보시면은 하나씩만 따갖고 뒤로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향이 나는지 한번 비벼보세요. 하나씩만 따갖고 비벼서 뒤로 돌려서 한번 맡아보세요. 응, 비벼. 비벼서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나요? 그렇죠. 옛날에 파스 하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파스가 유명했죠? 신신 파스가 제일 많이 옛날 뭐 이제 오래된 파스가 신신 파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 좀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래서 학명은 가울테리아입니다. 가울테리아인데 가울테리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오늘 뭐 사실은 뭐 컴퓨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지만은 제가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요새 갑자기 엄청 바빠졌어요. 아, 오죽하면은 비행기표를 몇백만 원이나 주고 아예 안 타고 지금 근데 또 마침 또 뭐 우리 국장님께서 선생님 월요일 날 강의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 왜 나 유럽 가려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판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잠깐만 내가 3시까지네 지금 뭐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딜레이를 시켜놓고 그냥 도저히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에휴 못 가겠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파스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인디안들이 약재로 썼다고 그래요. 어? 인디안들이 약재로 쓰고 했다고 그러는데 학명은 가울테리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우리나라 이름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울테리아는 뭐라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는 이제 뭐냐면 가울테리아 발음해봐라 하면 뭐래요. 골테리아. 골테리아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골테리아라고도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무슨 향이 나요? 그래서 파스 향나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인터넷 보면 이걸 무슨 자그무과에 뭐라고 자그마 절대 아닙니다. 자그무과도 아니고 자그무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제가 파스 향나무라고 지어서 라벨을 붙여서 판매하고 정확한 이름은 가울테리아라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3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옥상에 한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마사토하고 또 용토도 얘는 뭐를 심으냐면 이 블루베리 용토를 반드시 철쭉과 하면은 하면은 블루베리 용토를 이래서 얘도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루베리 용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또 참고해 주시고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 집에서 이 포트 하나가 2,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가울테리아를 갖고 왔느냐? 전 세계적으로 약초에 관심이 많다고요? 안 많다고요?
많다고요, 지금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도 이제 얼마 안 가면 끝납니다. 뭐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어디까지 왔다 우리나라? 예, 제주도까지 왔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고 기록도 사실이 있다고 그래요. 뭐 바위에다 하는 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또 돈도 버시려고 약초 학교 심화반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약초를 재배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용농을 계획을 서서 재배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생각이시고 앞으로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업화도 되면서 가정에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가정에서 먹어서. 그런데 누구나가 쉽게 방풍이 나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갖고 있으시면 혹시 방풍 한 폭이라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역시 우리 약초 학교 뭐 시흥시 약초 학교 심화반에 우리 뭐 선생님들이시네요. 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난 또 한 분도 없으면 어쩌지 그러려고 했는데 왜냐면 뭐 좀 알아야 좀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어떻게 따잡으세요? 아, 밭에다가. 그러면요, 이 방풍이요, 1996년도에 정한근 박사, 내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예. 예, 컨닝이 아니라, 요, 원래 이제 원고 저기를 보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1960년도인가? 1990년도에 홍신근 문화에서 발행한 정필근 박사, 성균관대학교 그 아마 출신이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이 써놓은 책에 의하면은 방풍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17년 전이죠. 17년 전만 해도 제주도 또 남부지방 그리고 충청도 경상남도 이런 지방에서 이제 재배를 했다고 책을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맞습니다. 그러면 1990년대 들어와서 방풍이 이제 서울로 제가 갖고 올라와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방풍이 서울에서 월동이 안 될 줄 알았었어요. 월동이 안 될 줄. 그러면 그 계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거제도에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거제도에 매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매물도라는 섬에는 사람이 몇 명 안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염소가 살고 있어요.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가 어디 벼랑에 있는데도 잘 타잖아요. 어제도 9시 뉴스에 그 무인도 섬에 있는 그 식생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포획작전을 뭐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떠갖고 이제 뭐 염소를 몰고 뭐 그렇게 예, 오늘 아침에 나오죠. 그래서 저보다는 늦게 보신 거예요. 저는 어제 밤 9시 뉴스에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아마 어제는 대대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이제 드론도 이제 그렇게 쓰인다는 거를 하려고 이제 방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염소가 이게 또 맛있는 건 줄 알고 다 뜯어먹어서 매물도의 방풍은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이만큼씩 두꺼워요. 제가 만병초 를 보러 어디 갔다 그랬죠?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섬 진달래 그 만병초를 보러?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오늘 약을 그걸 갖고 와서 주전자로 끓여서 먹고 하려다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시청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인데 가스레인지를 갖고 와서 이거 물을 끓인다는 게 좀 어딘가 모르겠고 공무원들이 또 아시면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실은 못 갖고 왔습니다. 이제 언제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예? 아, 그랬었어요? 아, 그럼 내가 미리 얘기를 좀 할 걸 그랬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이걸 괜히 가져가서 끓이다가 괜히 또 뭐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공무원들이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 그랬습니까? 놔두고 왔는데요. 거기에도 가보면 역시나 방풍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방풍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풍을 캐러 가서 우리 지난번에 사진에 보여줬던 섬 진달래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함으로써 누가 돈을 버냐? 제가 돈을 무지하게 벌게 생겼죠, 지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한 300주에서 한 250주, 300주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0주 정도는 30만 원이 안 주면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쉽게 얘기해도 돈이 천 단위가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그거를 그 30만 원 주지 않으면 안 팔고 올해 뭘 한다? 종자 채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수정을 다른 곳하고 수정을 시키기를 했어요. 거기다 이제 새로운 또 피를 집어넣었죠, 이제. 그래서 그 방풍이 삼부대에도 가면은 이렇고 또 매물대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방풍은 절대 이렇게 두껍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밭에다 키워보시오, 우리 선생님.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왜요? 아, 작년에 심었어요. 또 좀 일찍 심으신 분은 없어요? 파버렸어요? 파버렸어요? 아, 조금 더 놔두시지. 그러면 오래되면 약기가 그냥 도망가 버릴 모양이죠, 위로. 제 생각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럼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었겠죠. 그래서 약초꾼들이 굵은 거를 찾고 긴 거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방풍은 왜 굵어지지가 않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재배할 때 꽃이 피고 나면은 죽습니다. 아무리 굵은 것도. 예, 꽃이 피고 나면 죽어요. 그래서 매물도에 방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그 후에 가니까 아니 세상에 제 고향이 어디라고 전남 신안군. 신안군 자은도인데 자은도에 가니까 우리 바닷가에 이 방풍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없어. 그런데 어떤 간에 조금만 묘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굵은 것이 있어야 씨가 떨어져서 날 건데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걸 굉장히 의아해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매물도에서 방풍을 제가 처음으로 하고 그 우리 이제 아는 이제 지인들이 그때는 막 야생화를 엄청나게 시작할 때니까 제가 이제 오지 탐사를 많이 갔죠. 외국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 매물도 섬을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그 우리나라 야생화를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인들 몇 사람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는 거예요. 방풍을. 그래서 야, 이게 뭐나? 아, 이거 방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이름은 객기름나물입니다. 객기름나물. 방풍은 이제 별도로 또 갯방풍이라고 따로 있어요. 모래밭 위에 사는데 이제 그것도 뭐 먹기는 먹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방풍, 이 갯기름 나물과 같이 양이 많이 안 나옵니다. 나물 양이. 그리고 이 방풍은 여러분들이 영양소만 충분하게 해주면 가정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농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방풍에 대한 거는 방풍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림 한 병 살려면은 얼마 줘야 된다? 만 원 줘야 삽니다. 조그만 거. 그런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많으시니까 절임 만드는 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상당히 또 해놓으면 밑반찬으로 쓰도 오래가고
특히나 조금 짜게 해놓으면은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걸 따길래 이제 그 방풍이라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야, 이거 뭐한데 따네? 이렇게. 아이, 이사님, 저녁 때요, 이거 뒤쳐갖고요, 회에다가 술 한잔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군침이 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염소가 뜯어먹으니까 이만 굵어진 거예요. 염소가 뜯어먹으니까. 삼부도에는 왜 그러면 굵어졌냐? 삼부도에도 굵어진 이유가 있어요. 삼부도는 바람이 억수로 셉니다. 그거는 전라도니까 겁나게 세 불어라. 그런데 진짜로 엄청 셉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에 정상 부위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동백이요. 이런 아름다운 동백들이 많이 죽고 있어서 제가 추측한 바로는 아마 태풍 때 바닷물이 쳐서 위에까지 올라와서 죽지 않았나. 식생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섬 진달래에 사실 고목이 몇 개 탐나서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고향에도 가봐야 되지만 제가 우리나라 최고 섬 진달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역시 이런 고목이 죽은 이유도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위로 올라와서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파도가 치는 저기도 어마어마하게 수십 메타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깎여서 아마 이렇게 우뚝 솟은 바위 섬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방풍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큰 고목이 되었느냐? 태풍 때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얘들이 씨가 가을에 결실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꽃대가 이만큼 올라올 때 꽃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꽃대가 꺾이면은 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식물이라는 저기 세계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목들이 자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안 피는 거는 없거든요. 다 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매물도에서 이걸 갖고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가을에 내려가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종자를 좀 채종을 해주라 나를. 그래서 종자를 채종을 해서 서울에 와서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게 되는데 우연찮게도 그것을 뿌려서 발화를 시켜서 밭에다 한번 심어봤어요. 이만큼 심어봤어요. 뭐 조금 추위가 지나서 이제 붓꽃이 얼마나 싹이 났나 하고 밭에를 딱 갔는데 방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터득을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그래도 비행기도 많이 타고 또 그런 얘기하라고 제가 학식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방풍이다. 몸에 좋고 꽃도 좋고 겨울도 상록이기 때문에 야생화로서는 아주 끝내주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재배하는 농가는 돈 벌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묘가 엄청 생산을 해서 나갔습니다. 묘가요. 씨앗 발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채종해 놓고 저희는 가온 온실이었을 경우에는 바로 뿌리시고 가온 온실이지 아니면은 그냥 야채 박스에다가 그냥 따서 그냥 넣어놔요. 넣는데 당기는 발화가 잘 안 됩니다. 당기는 발화법이 또 있어요. 뭐 개가 비슷한 쪽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노천매장도 해고 해야 되는데 방풍은 그냥 최종해서 가온 온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뿌리면은 1년이 잡기가 빨라집니다. 왜? 한 해를 남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여기 못했을 경우에는 방풍을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이듬해 파종상에 뿌려서 싹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에 트레이에다가 옮겨 심으세요. 왜 트레이에다 옮겨 심어야 되느냐? 재배법이. 자, 봐보세요. 그냥 밭에다 뿌려도 되지만은 방풍은 밀식되면은 어떻게 한다? 속가죽이 오히려 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일이 더 많아져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게 2년생입니다. 2년생인데 그럼 왜 많아지느냐? 이걸 언제 뽑고 앉아 있어요? 많이 나불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105구짜리나 50구짜리 트레이에다가 한 개씩만 이식을 해갖고 묘를 키워요. 이만큼씩. 그 다음에 비닐을 멀칭을 해서 두둑을 지어서. 근데 두둑을 질 때 사실은 단두둑을 지으면 안 돼. 이 단두둑을 짓지를 마시고 넓은 두둑을 지으세요. 우리가 이제 고추를 심을 때는 어떻게 해? 단두둑을 이렇게 하나로 짓잖아요. 이 짧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을 심은다고 생각해 봐요. 방풍을. 그러면은 이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그러면 왜 넓어야 되느냐? 여기서도 사람이 손을 가서 이만큼에 있는 방풍을 딸 수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도 방풍을 딸 수 있어야 돼요. 손으로.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풍은 한 개의 두둑을 좁은 두둑을 주지 말고 넓은 두둑을 둬서 이 책상을 한 세 개 정도 두 개? 두 개 조금 더 넓게 그럼 넓이 둬서 하면은 왜냐하면 이랑사이와 이랑사리가 많아질수록 재배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두둑을 둬서 이쪽에서도 뜯고 저쪽 고랑에서도 뜯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폭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손이 닿을 수 있을 만큼만 해서 재배하실 때 참고로 그렇게 재배를 하시고 길이와 길이는 한 뼘 정도 주면은 아주 한 뼘 정도 주면은 재배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리적으로 재배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가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가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최종에서 바로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베란다 월동이 이 조그만 묘 정도 가능합니다. 조그만 묘 정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뿌리시면은 그 이듬해에 바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럼 바로 나가면은 3개월만큼은 이런 조그만 잎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 따지면은 묘가 힘을 받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포트 정도 됐을 때 잎을 채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물도 잘 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그리고 봄철에 나물 중에서도 가격대가 최고로 비쌉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농협 하나로 마트에 나갔을 때 100g에 1,400원대까지 오른 걸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지금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왜 가능하느냐, 좋냐. 저쪽 아랫지방에는 일손이 없어서 못 딸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 하면은 앞으로 이제 약초 재배를 하러 가실 때 지난번에도 아마 첫 시간 강의 때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사람을 수급을 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갖고 와서 그 뭐 인력회사에 맡겨서 농사를 지은다 하면은 인건비로 다 없어져 나가요. 실질적으로 저희 신안이 고향이 뭐를 재배를 많이 하냐면은 마늘하고 양파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날 제가 돼지를 120근짜리를 한 마리를 잡아갖고 우리 동네 젊은 청년들 7명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을 했어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갖고요. 떡을 두 마리를 하고 해서 고향을 방문을 했는데 전부 다 할머니들이 이거 끌고 다 오는 거예요. 방송하니까 이제 방송하니까 전부 다 이거 끌고 오는데 그럼 누가 일을 할까? 우울할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삼촌네 아들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뭐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와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젊은 사람 기껏 해봐야 5명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호수가 뭐 한 6, 75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27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없는 데다가 전부 다 이러고 다니는데 누가 농사를 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벽 5시 반인가 4시 반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나 나주, 주로 광주 쪽에서 온다 그래요. 버스로 인력회사에서 한 30명, 40명씩 데리고 와서 밭에다가 풀어서 그럼 아침 바, 저, 점심 해줘야지, 세참해야지. 5시 되면 또 딱 나간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냐?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응? 예, 1인당. 10만 원 안 주면 또 그 사람들 또 도시에서 안 맞죠. 왜냐하면 버스 회사에서 일단 가져가는 게 많아요. 왜? 버스가 거기까지 가려니까 버스가 하루 여러분들이 뭐 관광버스를 빌리면 하루 보통 요새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지난주 우리 그 유럽 세미나를 가는데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는데 싸게 해서 60만 원 끊었다고 그래요. 함께 한번 태워다 주고 또 올 때 이제 또 한번 또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렇게 끊었다 해서 야, 비싸기는 비싸구나. 그래도 그게 안 맞다 그래요. 다 사실은 요즘요 저는 엊그저께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포크레인 공투가 55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55만 원 주고 나면 뭐 남아요? 거기에 있는 기사가 스페어 기사가 하루 일당에 25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데도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 농민들을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양파 좀 올라가려니까 이제 수입해서 또 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농민 신문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은 참 잘못된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농민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예? 농민이 죽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아마 더 뭐 그런 얘기는 뭐 저도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방풍은 산업화 될 수 있다. 가정에서도 키울 수 있다. 그럼 가정에서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 화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딸기 상자도 좀 2kg 짜리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재배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시면 저는 참 뭐라 하면 좀 뭐라 할까 좀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좀 지향시는 짓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박스를 보니까 개구쟁이 짓거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를 보니까 아 이거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고 야, 이 과연 이걸 버려도 되겠느냐? 이거 재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었어요. 딸기 박스, 스티로폼 딸기 박스. 그래서 거기다 딱 두 개를 심고 심지를 박아서 저희 집이 저면 관수입니다. 저면 관수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종을 막 이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조를 갖고 위에서 물을 주잖아요. 예, 물을 주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상자가 있으면은 이제 꽃이 이제 씨앗을 뿌렸다. 그러면은 이 밑에다가 심지를 박습니다. 심지를 박아갖고 저희 집 베드가 저희 집 하우스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왜 평당 100만 원. 아, 우리 어르신은 뭐 해도 잘 하실 겁니다. 평당 100만 원, 진짜로 100만 원에 시설비가 1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저는 과감하게 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저돌적으로 나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세면을 그냥 공구리를 쳤어요. 사람이 다니는데. 그린벨트에다가 그것도. 그렇지만은 내 땅이니까 그렇게 쳤어요. 그런데 의왕시 공무원들이 이제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걸 보고 와갖고는 의왕시에서 화성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아니, 우리 어떻게 쳤느냐? 내가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농민은 장화 신고 꼭 일해야 되느냐? 예? 농민도 넥타이 메고 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구두 신고 일하고 싶다. 저 실질적으로 구두 신고 일해요. 근데 구두는 낡은 구두입니다. 그리고 빵꾸도 나가고 물도 좀 셉니다.
구두 신고 일합니다. 진짜 구두 신고 일한다니까요. 구두 두 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예? 저 맨몸 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넘어져요, 가다가. 265회에 저는요. 그래서 농민도 구두 신고 일하고 싶다. 식물 공장이요. 식물 공장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아이템 많이 받아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또 누구, 제 사부가 어디에 있냐면은 고양시에 아주 유명한 그 뭐 농원이 있습니다. 제가 또 공개를 하면은 또 우리 선생님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요새 그 저기를 안 받아요. 견학을 안 받아요. 견학을 몇 번 받더니만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갖고 이제. 근데 소득을 평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한동안은 뭐 빚이 꽤 됐었는데 시설 투자로만 계속 투자를 해서 아, 너무 무모하다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빚을 다 갚더라고요. 한 10몇억을요. 시설 투자를 그렇게 많은데 아마 올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건데 저도 뭐 집에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잘 가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지금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배들이 시설을 해줬는데 이게 심지를 깔고 저희 집에 딱 올려놓고 물만 줘놓으면은 출하할 때까지 물을 안 줍니다. 왜? 자동으로 컨트롤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란다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저면관수가 그래서 저면관수예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야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하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면적이 너무 좁다. 그죠? 물론 좀 큰 집도 있겠지만은 좁은 면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래 우리 집에 있는 3층짜리를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저희 집에 이제 또 제가 좀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혹시 이제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배드가 이제 이제 각을 여기에 이제 시험관 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층. 예, 3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파이프로 여기를 기둥을 세웠어요.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서 여기 간격이 한 60cm인가 70 정확한 센치는 모르겠는데 한 70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주변은 여기다가 통을 이제 만들어서 물을 채워요. 그리고 수족관 모터 있죠. 수족관 모터가 괜히 쌉니다만 한 3만 원 주면 삽니다. 수족관 모터. 수족관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위로 올려요. 그래서 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요즘은 이제 그 철물점에 가면은 그런 시습 저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닐 플라스틱으로 된 파이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을 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그럼 물이 이리 갔다가 이리 내려와서 다시 이리 가요. 다시 이리 왔다가 쭉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아 이쪽에가 있구나. 그래서 이리 다시 이제 양액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양액이 먹고 없을 때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화분을 재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뭐를 놨다 그랬죠? 뭐를 실험했다 했죠? 딸기, 플라스틱. 큰 돈 안 들여도 돼요. 딸기 2kg짜리면 아주 좋아요. 그래 거기다가 상추를 심어서 이제 재배를 딱 해갖고 이제 상추 그 포기 상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걸 딱 두 개 하니까 밥이 확 차지잖아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우리 또 거래처 사장님이 오게 돼. 에이, 선생님 이런 갖고 와서 오늘 쟤한테 돼지고기 사다가 삼촌 이 그림 같거든 이거 막 그러니까 입이 막 찢어져라고 하는데 요새 좀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해야죠 이제. 바쁜 게 좀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빈 화분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방풍을 재배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요, 오늘, 어제 공부를 시켰다 그랬죠. 제가 우리 아는 지인들이 와갖고, 공부를 시켰는데, 야, 이거 거시기에다 넣으면 겁나게 좋다. 거시기 하니까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 그 시기 그거 사드릴게요. 갑시다. 그래갖고 어제 얼마나 잘 먹었던지 저녁이 좀 먹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자꾸만 이제 들어가자고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나 저녁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나 늦게까지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하고 있지. 나는 늦게까지 이제 좀 그 작업을 하고 삽목을 많이 했죠. 삽목을 많이 해서 해놓고 삽목 온실에 들여놓고 좀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든든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네. 그래서 이 두매부추는 뭐 제가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두매부추도 씨앗을 바로 직파를 해서 뿌리면은 좀 저가합니다. 그 얘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에다 심어 갖고 해놓으면은 정말로 그 포기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올 봄에 한 3주 전인가 보더니만 아이고 이거 장아찌 한번 담아볼 걸 때 내가 친집 담으러 갈 때는 안 담더니만 말은 나는 그것을 먹고 싶었다 이 말이었고 장아찌가 왜 순이 이만큼 올라오기 전에 이미 밑은 퉁퉁해져 있잖아요. 근데 잎이 길면은 이걸 또 잘라야 되잖아요. 장아찌는 그래서 이만큼 하나 딱 베어 물기 좋게 됐을 때 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시기는 늦어졌어요. 그래도 위에는 먹고 여기만 장아찌 담으면 되죠. 지금도 여기만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추장이나 된장에 넣으면은 끝내주고요. 그죠? 정말 끝내주고 제 생각이 그래요. 벌써 이제 막 군침이 돌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삽주가 또 좋다 이 말이에요. 삽주. 삽주가 유망품종이다 이 말이에요. 삽주를 삽주하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백출, 창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백출은 삽주를 의 뿌리를 씻어서 말려놓은 것을 백출이라고 합니다. 한약에서는 백출을 쓰죠. 말려서 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뭐 60, 70년대 뭐 이럴 60년대 말쯤에 이 정도에는 뭐 군것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소를 저거할 때 소의 풀을 먹일 때 뭘냐면 그걸 캐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반드시 회충이 나왔어요. 정말로요. 회충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물 중에서는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또 나물 중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삽주나물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을 않을까라고 영양성분으로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잔대도 좋습니다. 나물로서요. 근데 이제 한약적인 말로는 사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삼이라고 그러는데 이 잔대는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잔대도 유망품종이다.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잔대. 잔대가 토종입니다. 지역마다 다 이제 틀리는데 초롱꽃과 식물인데 이름도 틀리고 잎도 틀리는데 저희 고향에는 가는 잎, 넓은 잎 여러 가지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저희 산에도 좀 몇 개 있는데 예. 저도 가지고 있는데 잎이 넓은 게 이렇게 삐죽한 게 예. 근데 아마 넓은 것을 재배해야 소득이 나물로서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넓은 거는 그래서 얘도 나물로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흑구기자. 흑구기자는 구기자 이파리 나물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예, 좋습니다. 약입니다. 약. 글자 그대로. 청양 가면 또 구기자에 대한 또 그 애착심이 대단합니다. 청양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양에서 주로 마른다. 그럼 내가 흑구기자를 왜 얘기했냐? 흑구기자는 우리 약초학교 이사장님이 저한테 종자를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아니 그래서 흑구기자를 갖고 오셨는데 야 이사장 이걸 좀 뿌려봐라 그러면서 갖고 오시면서 뭘 하냐면 그 열매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물을 끓여서 여기서 딱 넣으니까 검정색 색소가 바라가 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몸에 좋다. 이건 몸에 좋은 거다 하고 그거를 다 안 먹고 씨앗을 뿌려놨는데
저희 집에 좀 달팽이가 많습니다.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근데 발화가 엊그저께 된 것 같은데 못이 하나도 없어요. 발화가 된 것 같은데, 분명히 발화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달팽이들이 또 맛있는 것은 또 귀신같이 합니다. 어디서 얻는지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이 없는데 우회가 딱 보니까 끈적끈적한 뭐가 지나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도둑놈의 발자국이 아니고 흔적이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해에는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달팽이가 먹었다는 건 독성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흑구기자의 관심을 가져갖고, 아이고 의원님 달팽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어떡한데요? 몇 개만 더 갖고 와요. 어디 가셨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청주 쪽에서 하고 이제 인터넷 찾으면 흑구기자 나올 거예요. 앞으로 흑구기자는 굉장히 유망한 품종입니다. 응? 왜냐하면 그 열매가 사실 우리가 구기자 하면 뭐 한의학적으로만 먹으려고 생각했지 차로 먹으려고 한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뭐 재배법보다도 그런 것이 많이 이 소통이 되어야만이 우리 몸에도 좋고 또 특별한 그러니까 흑구기자니까 얘도 무슨 색을 띠냐 보라색을 띠기 때문에 역시나 안토시안 색소가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조사 하나 많아 똑같아요. 안토시안 색소가 많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흑구기자가 좋고 눈개 승마가 또 굉장히 이제 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뜨냐? 제가 뜨게 만듭니다. 진짜 믿어. 제가 뜨게 만들어요. 반드시 제가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약초학교의 이사장님께서 강의가 눈개승마 강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눈개승마가 왜 뜨냐? 눈개승마에 보면은 조리법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육개장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육개장은 뭐예요? 역시 이모는 하여튼 국민학교 때도 똑똑하던 말이 얘 맨날 이렇게 변함없이 똑똑해 하여튼. 그래서 육개장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소고기하고 그 말렸을 때 묵나물로 해서 했을 때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제가 작년에 이 눈개승마에 갑자기 또 자다 말고는 필이 빡 갔어요. 아, 눈개승마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울릉도에 계세요. 울릉도 초원의 집이라고 해갖고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3년 전에 울릉도에서 직접 저한테 만병초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고맙게도 기차를 타고 오면서 대전역에서 천안역에서 뭐나 또 그 뭐 있죠? 천안역에 유명한 게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또 한 박스를 사갖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마워갖고 이제 제가 성심성의껏 막 한나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씨앗은 이렇게 이렇게 뿌리시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연관을 갖게 되는데 한 4일 전에는 또 거기에 미역치를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미역치가 싱싱할 때 담았으니까 한 박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4일 동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죽어서 밑에가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얻은 말은 이렇게 큰 박스로 보내왔는데 어디다 다 퍼져버리고 없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퍼주긴 다 퍼졌죠. 앞에 짜장면집 시다부터 해갖고 또 옆집에서 하는 엄님을 해갖고 또 뭐 사돈네 팔촌까지 다 벌어서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눠먹어요. 왜? 선물로 받아 귀한 것은 나눠먹어야 나를 준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고 더 잘되면은 나한테 또 주죠. 그 사람이 못 살아봐요. 내가 가서 짜장면 사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살면은 내가 가면은 뭘 얻어먹는다? 아이고 짜장면보다는 더하면 육개장이나 탕수육을 얻어먹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기를 불어 넣어주려고 나눠먹었어요. 그리고 아, 이 사람아 그게 숨이 다 죽어서 그래.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 고자질이 해보더라고요. 에이, 누구도 죽어, 누구도 죽어. 만사상 아저씨도 죽고 다 죽었다고. 짜장면집 아저씨가 만사상이거든요.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웃고 넘어가고 남겨놨습니다만은 작년에도 붙여주고 올해도 또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농계승마를 그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농계승마를 여기서 재배를 해보려고 한다. 그럼 왜 농계승마를 재배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종종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외부 초청을 받아서 농가에 컨설팅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제발 좀 한번 좀 농장 좀 오세요, 농장 좀 오세요 하는 SOS 농가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 지역에 기술센터 사람들도 있고 또 저 농업대학도 있고 하는데 왜 나를 부르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 더 잘 돼. 사장님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는 무조건 사드릴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 양반이 딱 하는 말이 농계승마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절개제에다가 심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제에다가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에 아 옳지 이거 내 농계승마를 씨앗을 만들어야 됐구나고 그해 바로 울릉도에 전화를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라. 그래갖고 눈이 또 많이 와갖고 다 묻혀 있어서 도저히 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늦기도 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시료를 보내라 했는데 그래서 지난 가을에 여기에 초원의 집 울릉도 우리 이계화 사장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사장님 저 10만 원어치만 씨앗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씨앗을 선별을 해갖고 보내줬더라고요. 지난번에 중국의 알리바바는 어떻게 씨앗이 왔다? 얘기했잖아요. 껍질까지 다 보내서 부피 이렇게 해서 왔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사님은 껍질을 다 정선을 해서 씨앗만 그람 수대로 달아가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하나에 6만 원. 예, 아 그랬어요. 그런데 종이컵 하나에 6만 원이면 씨앗이 한 그 한 7, 8만 개는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씨앗이 많다고 하고 절대 욕심부려 뿌리지 마르시고 그런데 온실이 있으면은 파종상에 뿌리시고 만약에 온실이 없을 경우에는 밭에다가 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밭에다가 뿌리시려면은 이 표토를 밭을 갈아갖고 표토를 잘 만들어서 아주 미세한 저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번 경운을 해갖고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흠뻑 줘요. 물을 흠뻑 준 다음에 씨앗을 뿌려요. 그래 놓고 뭐를 덮느냐? 발알 날까지 부직포나 이런 걸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개들이 뿌리를 내려서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봐야 돼요. 수시로 봐서 발아가 됐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한번 6만 원이면 적은 돈은 또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6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발아가 되어서 했을 때는 반드시 걷어주고 그리고 솎아줘야죠. 솎아주는데 농계승마도 오리지널 큰 거는 정식이 한자에 한자가 됩니다. 한자에 한자가 돼요. 30에 30cm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에서 손님이 와갖고 부산에 이제 만병초 이제 그 서로 이제 협약을 맺으려고 묘를 나한테 의뢰를 해서 협약을 맺으려고 제가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동네 군사들도 두 명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제 네 명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날 이제 뭐 농장 보고 또 그날 농장 보고 이제 협약을 맺고 오다가 경남 고성의 지인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제 경상도 저는 전라도 사람이죠. 유독히도 경상도에가 제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 뭐 경상도가 막 대환영을 받습니다. 막 4박 5일 동안 있어서 뭐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뭐 방도 잡아주고 뭐 차도 데리고 다니면서 뭐 김해 공항만 떨어졌다가 뭐 포항 공항만 떨어졌다가 뭐 다 풀이 뺐으니까 뭐 아주 뭐 경상도 가면 제일 즐겁습니다. 저는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전라도 같지 않아요. 좀 밥맛은 좀 틀려. 그런데
그나마 이제 거제도 가면 젓갈이 조금 나오니까 먹을만하고 회가 있으니까 매운 탕이 있으니까 먹을만한데 부산 이런 데 가서 뭐 가면 맨날 또 뭐 아침은 무조건 또 돼지국밥이야. 그래서 좀 그랬었다만. 그래서 오는 도중에 고성을 들렸는데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또 우리 형님이 이제 뭐 또 할미꽃 몇 개 이제 가져가신다. 이렇게 딱 보니까는 다 정리하고 밖에를 나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아니 덩어리가 뭐 한 40개가 딱 있는데 좀 희한한 거라죠. 뭐 꽃도 아니고 뭐 저 어? 저 금나마도 아닌데 그래서 에 너희 이리 와봐라. 이게 뭐나? 이거 대체 뭔데 이렇게 떠서 이렇게 왔다라. 야, 여, 니 뭔, 니인지, 니 뭔지 먹고? 여, 니네 동네에서 온 거다 말이여.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이, 그게 뭐, 눈 뭐, 아닌가, 눈 뭐. 눈 뭐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막 한참, 눈기승마란 말이여. 그러니까, 이게 맞다, 눈기승마라는 거여. 그런데 세상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손 하나가 이만큼씩 커요. 내가 한 번도 눈개 승마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몇 년, 한 10년 전인가, 뭐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을 올라갔는데 평창에서 재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물로 가져올 수가 없는 시기라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하니까 야, 이건 눈개 승마인데 나물 중에서 나 이렇게 맛있는 나물을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먹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쁘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이제 또 그걸 보니까 갑자기 이만큼씩 대가 올라왔는데, 이만큼씩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 누님, 나 이거 몇 개만 잘라주면 안 돼. 나 저거 꼭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야, 다 잘라줄게. 그럼 다 잘라주시더라고. 팔아야지. 왜냐면 이게 한 포기 얼마냐니까. 25,000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25,000원. 30cm, 삽질을 해서 떠서 마당에 놨는데, 25,000원씩 타간다는데, 아니, 또 내가 맛있다고 쪼금 잘라주라고 하니까는, 역시, 저번에 장사하는 바람잡이도 좀 있어야 돼. 바람잡이. 내가 맛있다고 하니까 다 잘라준 거야. 그러니까는, 옆에 차를 갖고 뭘 사러 오신 분이, 아이, 몇 개는 자르지 말라고 놨더라고 말이야. 자기 사간다고. 그럼 거기 몇 덩어리를 싫더라고. 도심만 원치 팔아먹은 거야, 또. 나 때문에. 그래서 다 잘라주더라고. 그래서, 누님, 내가 올라가자마자 플러그 묘 169짜리를 하나를 보내겠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우체국 가서 붙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착불로 보내지 말고 선불을 줘서 보내라 그러는데, 뭐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 뭐 우체국 갔죠? 하니까, 예? 예, 갔어요? 돈 줘서 보냈대요? 안 줘봤대요? 뭐 장기를 따면, 예, 세 개 다 착불로 보냈네요? 이제 거기에 두 개가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갈 게 있어. 아, 이게 우리 아들이 깜빡 잊어버린 말이야. 전화, 얼마나 미안해요. 나는 공짜로 가져왔는데, 거기다 또 착불로 해갖고 한 6천 원 주라 하면, 6천 원 때면 사람이 속상해 버려요. 굉장히 마음이 짠해 본다니까 아주. 그래갖고는 당 전화를 했죠. 아이고, 누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못돼갖고, 그 산청에 보내야 될 그 저기하고 짬방에서 보내니라고, 그 계승마가 못 보냈다. 그 착불로 보냈다. 이해하시라니까. 아이고, 막 괜찮다. 그거 하나 오면은 말해서 그 160개 갔으니까 적게 간 것도 아니에요. 또 사실은 뭐 300원만 쳐도 368, 48,000원치 간 거니까 8,000원 택배비로 떼어본다 해도 4만 원이 그냥 갔잖아요. 나물 한번 잘라먹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나물 쉬어봐야 못 잘라먹어. 또 다시 또 해야 또 잘라먹으니까 어차피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눈개 승마가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절개지가 앞으로 우리나라 절개지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용인에서 내가 뭔 꽃을 발견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랬죠. 사스타 데이지가 풀씨에 딸려왔어요. 사스타 데이지가 하얗게 핀. 그래서 그 사스타 데이지를 갖고 한 포기에 만 원씩을 팔아먹었습니다. 꽃대를 올려갖고.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만 원 파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씨앗을 금방 뿌려 뿌려. 나도 또 엄청 뿌렸고요. 그래서 제 화성시 그 주변에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해년마다 몇 만 개씩 사스타 데이지가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하얀 꽃이 피는 이게 마치 봄에 피는 구졸초하고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건 사스타 데이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기 퍼져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했던 거예요. 아, 눈개 승마를 잡초를 수입하는 대신에 눈개 승마를 해서 절개제에 뿌리자. 근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종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놔도 팔아먹을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풀씨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쏴는 거기다가 무슨 많은 양을 넣냐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양만 넣어도 발화가 될 거다 그 말이죠. 눈개승마가. 그리고 발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고 잘 죽지도 않고요. 저희 집에 플러그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할 거고 또 뿌릴 거고요. 저는 참고로 씨앗이 그 뒤로 또 뭐 지인이 울릉도를 다니는데 저한테 또 돈을 또 한 좀 뭐 물건을 가져가든 말라 돈을 못 줘. 그래서 왜 못 준가 봤더니 또 이제 아파트가 또 들어가고 또 이분이 장애인이라서 한 2년을 돈을 못 주더라고요. 형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돈 안 들고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울릉도 들어가면은 그 아는 지인 농장들 많으니까 그냥 베어다 털어갖고 한 박스만 갖다 주라 했더니 한 박스 와서 끌러봐도 안 했어요. 아이고, 재미없어갖고 돈이 한 400 받을 거 있었는데 못 받고 그래서 퉁쳐버렸으니까. 그래서 400만 원짜리인데도 사실은 뭐 400만 원짜리 그런데 이미 10만 원 아치가 와 있으니까 그것만 가져도 어디다 뿌리지를 못해요. 종자 필요하신 분은 종자로 또 제가 특별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 크게는 아니고 6만 원 샀으면 많지만 그것도 어디다가 뭐 시흥시 다 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육망품종이고 좋다. 아마 차후 또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더 쓰임새라든가 이런 거는 강의를 해주세요.